숙가님과 김지영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. 너무 이쁘게 나오시네요. 네. 조명 너무 좋고 원래 미인이시니까. 감사합니다. 저희 인터뷰 중 세 번째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아이를 키우면서 좀 글 쓰기가 쉬운 일은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요. 네,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글을 쓰시면서 얻은 행복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좋으신지 글 쓰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.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가 저에게 엄청난 큰 가치와 행복을 선물했기 때문이거든요. 글쓰기가 저에게 준 행복은 우선 엄마는 내면이 튼튼해야 돼요. 분노 조절 장애라고 엄마가 되면 내 감정을 다스리고 살기가 참 힘들어져요. 근데 글쓰기를 통해서 제 감정, 제 안에 숨어있는 감정, 무의식 속에 과거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던 감정을 만나게 되고요. 화해하게 되고요. 아,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요. 감정은, 아니, 글쓰기는 치유인 것 같아요. 치유가 되니까 내면이 성장하고 내면이 단단해지고 그러니 저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좋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우울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그 반면에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이 오는데 당연히 행복할 때는 늘 행복해요. 근데 불행하고 어렵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저앉게 되지요. 그런데 글쓰기를 하면 내면이 성장해져서요. 그게 다 감사로 다가와요. 그런 행복이 저에게 글쓰기를 통한 큰 행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글쓰기를 해서 제가 작가가 되니까 유명해지네요. 세상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네요. 그 아이가 무엇보다 우리 엄마는 작가야. 서점에 가서 엄마 책을 만날 때 이거 엄마 책이에요 라고 할 때 엄마로서의 자부심, 그런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씁니다.